스바 천일기도 천일번문제 67회차 사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헌좌진화, 또 정근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법요집 400페이지,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 진화, 또 차를 대접하는 다계, 그리고 공양을 권하는 진원권공에서부터 살펴보는데요. 마음의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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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 차를 올리면서 드리는 다계 공양시방 조사 연양 청정이며 법 삼승사과 희탈승 훈수에 납수 훈수에 납수 훈수 자비에 납수 시방 3세 올바른 법 인도하는 부처님과 정정한 깨달음을 일깨우는 미묘법과 삼승사과 애탈하신 스님들은 이 차를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차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공양을 권하는 진원권 공향수 나열 제자 건성욕고 공양지 주원수장까지 지별마 항류삼보 특사까지 나무 시방불나무 시방범나무 시방 저희 이제 공경심과 지급정성 다하여서 향기로니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옵고 모름지기 변함없는 부처님 법의지하여 삼보님을 울어 그러며 그 흔덕을 보전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옵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오며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삼보님의 마음에 드는 좋은 음식이 되기를 바라는 무량위덕 자재광명승 묘륙변식지는 라막살바다타아다 바로기제옴 삼마라 삼마라 우밀체의 번넷 자유로움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니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겠나이다. 물기 있는 음식들도 단이슬과 같이 감미로 이를 바라는 시감노수지는 라무소르바이야 다타다이야 다이냐타 옴 소로 소로바라 소로바라 소로사바 번뇌를 꺼내어 태우고 행복을 이루신 분들께 귀하오며 다짐들이오면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고 지혜를 깨우쳐 원만성취하겠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련관 지는 옴밤밤밤밤 옴밤밤밤밤밤 옴밤
밤밤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하게 밝히게 나이다. 무지함과 어리석음 없애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봉 67회차 서기 보겠습니다.